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옵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기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루게 하옵시고 의료 사태가 속히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이번 총선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질병과 전쟁,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모두가 부활해서 나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올해 5만 명의 전도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 부르심에 따라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찬양대와 남녀 성교회 지교역장 등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도 축복해 주옵시고 이 시간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세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